게시글은 제휴사인 나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문득 거울을 봤을 때 왜 코털이 굵어졌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코털이 짙어지는 원인과 예방법은 따로 있다는데요. 뷰티 전문 매체 비뷰브에서 소개했습니다. 점일. 호르몬 밸런스의 혼란. 여자보다 남자의 모발이 굵고 튼튼한 것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자들도 적은 양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죠. 호르몬 밸런스가 흐트러져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코털을 비롯한 모발이 짙어집니다. 점이. 모아 젊었을 때는 코털이 가는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굵어집니다. 노화로 인해 몸의 신진대사가 점차 떨어져 발목 사이클이 길어지고 발목 기간이 늦춰지기 때문에 코털이 굵어지죠. 점삼. 담배 연기 및 대기오염 코털은 공기 중의 먼지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대기 중의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면 우리뇌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몸을 위기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코털을 굵게 만듭니다. 점사. 코털을 가늘게 하는 음식. 코털을 가늘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고 동시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리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일. 콩두부와 나토, 두유 등 콩이 포함된 음식은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면 여성 호르몬이 보충됩니다. 점이. 고기, 생선, 계란. 동물성 단백질에는 세포와 여성 호르몬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점삼. 아보카도. 아보카도에 포함된 비타민 E에는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량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점사. 양배추. 양배추에는 에스트로겐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보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보론은 열에 약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려면 가열하지 안고 먹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 밸런스 유지는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스러움을 추구하고 싶다면 편안한 분위기에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